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카드팩을 좀 뽑으려고요. 100% 플래티넘 팩. 그런데 제가 뽑기 전에 시그니처 골든글러브 2008, 직구 95, 2008 요거 필요합니다. 자, 일단 플래티넘 팩 뽑죠. 2008이 필요해요. 오, 양준혁. 좋아. 뷰캐넌. 라이브 선수 팩. 플럿코. 고급 골드 팩. 히어로. 오, 이승엽. 좋아요, 이승엽. 고급 실버팩. 플레 하나 있고. 전준호. 장원삼. 좋아요. 갖고 있어야 될게몇개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구단 선택팩. 히어로. 박종호, 오대석, 박승호.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 빨리! 장정순. 그 다음에, 스페셜 선수 팩. 이거 다 초월 돌파할 때 필요하죠? 오승환. 마일리지 팩. 플래티넘. 박해민. 히어로 선수 팩. 장원삼. 좋아요. 출루머 심팩. 히어로 김동엽. 교타자 팩 이범호. 고급 우정 팩 오케이. 코치 팩은 뭐 아직은 안 써도 될것 같고. 자, 보자. 이승엽이 초월 돌파를 할 때, 응? 깜짝 놀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세 개가 있으니까. 이승엽 초월 돌파합시다. 자, 2군 보관함에서 이름으로 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름으로 보고 이승엽을 꺼냅시다. 그리고 장원삼 넣고, 박해민도 넣고, 오승환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여기 장원삼. 포치아, 오승환.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승엽.
초월돌파 갑니다. 이렇게 30레벨이 되었고 양의지도 있는지 볼까요? 양의지가 두 개 있고요. 그런데 재료가 초월돌파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승엽 30레벨 한번 도전해 보죠. 복권을 까서 일단 포인트를 얻어야 되고요. 레어 복권. 플레 복권도 있을 텐데 9개나 있네요. 좋아요. 갑시다. 선수 강화. 만약에 30레벨이 돼버리네. 바로 한 번에. 나 근데 스프레이 히터 왜 S야? 강화 횟수가 8이고 쉽게 끝나버렸어요. 와우, 이승엽이 30레벨 성공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그럼 저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프런트 관리 한번 들어가서 돈 좀 받아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